롯데 쇼핑이 2년 넘게 난항을 겪던 롯데백화점 전 인천점과 부평점의 매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. 업계에 따르면 롯데 쇼핑은 최근 부동산 개발회사인 타디 그레이드 홀딩스와 롯데백화점 인천점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매매가는 최초 감정가의 50% 수준인 약 1,15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. 롯데쇼핑이 인천점과 함께 매각을 추진해 온 부평점은 마스턴 모다이노치 컨소시엄에 약 350억 원에 팔렸습니다.